있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단 모이는 게 금지가 되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도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체 운동 중에 그 어깨 운동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원래 제가 하체 운동에 되게 포커스를 뒀는데 상하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어깨 운동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 삼각근에서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 라인이 예뻐지고 이 어깨가 뽕긋 솟는 거에 또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운동을 댁에서 하시면서 이 어깨 라인이 예뻐지는 경험을 누리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켰고요. 자, 생수병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생수병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핸드 샤니타이저를 들고 이렇게 그 손 소독제 있잖아요. 들고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측면 삼각근에 대해서 해볼게요. 라토로 레이즈예요. 얘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신 다음에 어깨를 반쯤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는 고정이에요. 승모근 부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이게 더 올라가면 안 되고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갈 뿐이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손 소독제나 생수통이 있으면 들고서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를 잡고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만 해봅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시다시피 이쪽은 움직임이 없어요. 이 움직임이 없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들어 올리니까 여기 딱 패이는 듯한 느낌으로 운동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따가 두 세트까지 해볼 텐데 지금 한 세트 하고 이제 다음 동작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전면 삼각근에 도움이 되는 프런트 레이즈입니다. 이 anterior deltoid라고 하는데 전면 삼각근을 프런트 레이즈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어깨를 반바퀴 돌려주는 상태에서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최대한 포물선을 크게 하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전면 삼각근 운동이었죠. 프런트 레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후면 삼각근.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길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에 허리는 약간 세워줍니다. 세워준 다음에 이 내려와 있는 이 팔을 갖다가 고립을 시켜요. 팔꿈치 쪽으로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측면, 전면, 후면 10개씩 두 번째 세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따라해 주세요. 둘, 여덟,
다운돌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릎은 구부리고 여기 골반 버틴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7, 8, 9, 10.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죠? 무게를 이제 더 높여서 자기에게 맞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2주 동안 조금 신경을 써서 집에서 홈트로 얘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상체, 하체 이거를 교차로 하루하루 걸러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핏한 바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53kg 정도 되는데 이전에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같은 몸무게여도 지방이 많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3kg는 한 48kg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살들이 탄력을 잃어서 근육이 있나? 보이나? 이럴 정도로 지금 상태가 별로인지라 저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킨 거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도 열심히 운동하셔서 우리 2주 후에는 슬림하고 핏한 바디를 네, 갖고 이제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면역력 높이고,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